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자는 용서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용서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 귀한 선물, 십자가가 있는 석양에 노을빛이 잔뜩 찌들어져 있는 이 그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여러분의 삶, 그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귀한 선물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범퍼카를 타고 즐겨 보셨습니까? 범퍼카를 타고 즐겨 보신 분은 그 즐거움을 만끽하는 그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범퍼카를 타고 즐기는 연령은 다양합니다.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즐기고 있습니다. 특히 범퍼카를 타고 농구 경기처럼 공을 받아 상대편의 링에 넣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범퍼카 동작은 운전자가 원하는 그대로 움직이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다 보니 원하지 아니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남에게 부딪히는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게 부딪히고 받치는 쪽에는 놀라기도 하지요. 이렇게 될 것을 모두가 잘 알고 범퍼카를 타고 있습니다. 생전에 알지 못하던 자들과 함께 그 범퍼카 놀이 동산에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친 그에게 뒤따라가서 옆구리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더 세게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내가 원하는 그대로 움직여주지는 아니합니다. 심정은 가서 더 세게 치려고 하지만 말입니다. 복수의 연속의 장면도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즐기고 있습니다. 모두가 범퍼카에서 내려 나올 때에는 예외 없이 웃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즐거워합니다. 여기서 범퍼카 놀이 모습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보면서 경험한 것도 생각해 보시고 또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은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턱 부딪혔습니다. 턱 부딪히고 갑니다. 아이고, 또 그 부딪히고, 예, 이렇게 부딪히고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뭐 그래도 즐겁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만 마음대로 가지지 않습니다. 쿵쿵쿵 뭐 쿵쿵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뭐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쿵쿵 하고 야단 났습니다. 네, 이렇게 퉁뭐 이렇게 부딪히고 해도 신경질 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나를 부딪히냐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즐겁게 웃고 즐기고 있습니다. 퉁퉁. 예. 어떻습니까? 범퍼카의 모습을, 놀이하는 모습을 즐겨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인생이 살아가는데 놀이동산에서 범퍼카를 타면서 즐기는 모습 같습니다. 범퍼카를 타는 자가 서로 부딪힐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범퍼카는 박아야 제맛이야 하면서 쿵 하고 부딪혀 봅니다. 그리고 나를 부딪히고 가는 자에게 따라가서 더 세게 부딪힘으로 복수하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범퍼카를 타고 재밌게 놀아보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런데 오늘 범퍼카 놀이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 일상생활에 어떠한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안갚음과 복수심이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해를 입히면은 꼭 되갚아 주고자 하는 그 복수심 말입니다. 안갚음. 누군가 나에게 해를 입히면 나를 힘들게 한다면 나는 그에게 그 안갚음을 해야 하는 것 같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받은 것보다 더 세게 갚아줘야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편에서 나를 향해서 주먹으로 콱 치면 나는 주먹보다 더센 거, 칼이나 어떤 무기를 가지고 그를 제압해보고자 하는 안갚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우는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을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그대로 갚아준단 말입니다. 어른이 복수심 만족하겠죠? 이 말씀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렇게 복수할 수 있다고 하니 말입니다. 야, 상대편에서 나를 주먹으로 한대 쳤다? 그럼 나도 주먹으로 한대 친다? 예, 이것이었죠. 상대편에서 나 이빨을 하나 뽑았다? 그럼 나도 상대편의 이빨을 하나 뽑는다? 이것입니다. 상대편에서 내 가족의 어느 누구를 생명을 잃게 했다? 그럼 나도 그 생명을 잃게 한다? 그런데 그리하여 내가 받은 고통보다 더 세게 안갚음을 하는 것은 잘못일까 하고 반문해 볼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문제는 더 커지고 안갚음의 연속이 대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에게 해를 입힌 일이 있었다라고 가상해 봅니다. 이것은 가상입니다. 이것을 지켜보면서 자란 아기가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갚음의 약발이 시작되어서 아버지를 해롭게 하고 힘들게 한그 할아버지의 손자나 손주에게 남몰래 괴롭히게 됩니다. 그것을 받은 그 가정에서는 좀힘 있는 자가 이 가족을 이쪽을 향해서 안갚음을 하게 되고 끝없는 안갚음의 사건이 연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국가 대 국가 사이에도 있습니다. 어떤 경기팀에게도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없을까요? 개인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아름다운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전략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전략을 한번 너 살펴보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신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미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아야 하는 것 같고, 생명은 생명이라고 했으니, 출굽기 말씀에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또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의 반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는 핍박하는 자, 그래 나도 핍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악인과 선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를 골고루 주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에게 내리지 않고 선인에게만 내리는 비가 아니라 똑같이 다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형제들도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정말 놀라운 주님의 아름다운 가품의 전략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니, 오른편 뺨을 치며 왼편도 돌려야 된다. 여러분, 오른편 뺨을 상대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오른편 뺨을 한번 때리려면 왼손잡이나 때릴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치면은 나는 오른편 뺨을 얻어맞을 것이죠. 자, 오른편 뺨을 얻어맞으려면은 내등 뒤에서 나를 때려쳐야 합니다. 그때 돌아서서 한대더 맞게 된다면 어느 뺨? 그때는 왼편 뺨이 됩니다. 네. 한번 잘 그림을 그려보세요. 등 뒤에서 나를 탁 친다 하면은 내 오른편 뺨이 얻어터집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다시 그 사람으로부터 맞게 되면 왼편 뺨이 얻어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음모술수로 야비한 행동으로 나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지는 사건 등이 내등 뒤에서 비수를 꼽는 일들 말입니다. 너를 송사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아니, 속옷을 가지기를 원하는 자, 겉옷까지 가지게 해라.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속옷을 주려고 하면 겉옷부터 벗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모두를 다 주라는 것이지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야, 나하고 같이 저 말까지 가자. 그 오리길이라고 합시다. 그 가게 하면은 심리를 동행하라고 했습니다. 참 예수님은 참 이상한 논법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의 말은 당시 로마 식민지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이 다른 마을에 가는데 유대인의 동행을 요구합니다. 이 마을에 있는 유대인이 제 말까지 가자 이겁니다. 이때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함께 가야만 합니다. 왜? 로마인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 돌아오는 길도 함께 동행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인과 동행한 그는 임무를 끝났지만 돌아오는 길은 위험한 것입니다. 왜? 너 로마인의 앞잡이다 하고 봉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참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참 힘든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이니 어떡합니까?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라 하였습니다. 악인과 의인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베풀어 주시는 공유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세리들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서도 그렇죠. 악한 사람들도 그렇죠. 깡패들도 그렇고 다 자기네들끼리로서는 인사하고 즐겁게 맞이하고 대화합니다. 그런데 구별지어 생활할 것이 아니고 똑같이 인사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좋은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하면 최고로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용서 한번 하는 것도 힘든데, 70번을 용서하는 것도 아니요. 그렇게 7번도 용서하라. 아니, 도대체 용서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없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전략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좋은 전략을 가지고 계셨는데 한번 계속해서 봅니다. 70번씩 7번이라고 했으니 70번 곱하기 7번. 490번입니다. 490번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490번을 용서하기 전에 이미 490을 세기도 전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외우지 못합니다. 세지 못합니다. 더 이상 용서할 일이 없는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나 자신이 허물이 많습니다. 마음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내느니라. 잠언 10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일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백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구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나를 용서하는 자,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했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자냐? 이겁니다. 네가 빌기에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다고 했습니다. 갚을 것이 없어서 살살 빌었습니다. 그럴 때 탕감해 줬습니다. 용서받을, 탕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탕감받았습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빌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보시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는 먼저 나의 엄청난 죄악 허물을 용서받았습니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나를 향하여 가야 하는 자를 용서하는 차례가 온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는데, 나를 해치고 나를 가야 하는 그를 용서해 줄 차례가 이제 나에게 왔단 말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윙크하면서 보는 마음, 화내고 찡그리는 마음, 모두가 다 사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올리는 마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봐주는 남이 망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어려움을 준 자에게 어떤 다른 어려움을 받는다면
고소하다. 아, 잘 됐다. 만족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를 해치는 거기가 어떤 일로에서 사업에 삐그덕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건 당연하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참 만족하게 생각하는 일이 없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것 보라고 남을 향하여 어렵게 하더니 당해보라고 그 맛이 어떤가를 말이야 하면서 만족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봅니다.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잠언 17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 우리 어느 누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참, 그렇지. 그럼 힘듦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우리는 기뻐하는 일이 있습니까? 마치 지금 중국에 일어나는 그 현실을 한번 우리 봅시다. 7월 달인데 우박이 쏟아지고 눈이 오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한 가운데 홍수로 인해서 집들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자동차가 떠내려가고 사람이 죽고 이런 것을 중국 당연히 당해야지. 우한폐렴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 코비드-19, 온 세계가 얼마나 힘들어하느냐? 너희들이 그거 당해봐야 돼. 그러면서 만족해 할 것이냐 말입니다.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그 감정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길까 두려우니라. 잠언 24장 17절에 18절 말씀입니다. 나를 해하던 그이가 넘어져 어려움을 당할 때 즐거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엎드려질 때 기뻐하지 말라 이겁니다. 망했을 때 내 사업에 사기를 쳐서 나를 힘들게 한 그이가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에 망했다. 기뻐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중에 원모술수하고 괴악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살고 권력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렇게 될 때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라고 불평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악한 사람이 잘 되고, 권모술수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잘 되고, 그런 것을 볼 때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잘 되고, 남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 사람들이 잘 되고, 이러한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럴 때마다
불공평한 세상을 보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마는 불평할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잠언 2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그거 보고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게 잘 되어 부유해지는 거, 행악자가 그렇게 하는 거, 분을 품고 득이함을 인해서 우리는 실망할 때에 악행자를 우리는 향해서 악담할 수가 있습니다. 분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행자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소멸되고 말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잠언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원수는 원수야. 원수, 저는 내가 원수를 갚아줘야 돼. 그럴 것이 아니라 내 원수가 배고플 때에 식물을 줘서 목말라 할 때에 물을 마시게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무슨 상?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고 목말라 할때 마시게 해 주라고 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그룹의 종류에 속한 자들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가 어떤 종류의 그룹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가 왜 미워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여러분을 미워하는지를 생각해 보셨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잠언 29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자는 누구의 미움을 받고 의인의 미움을 받습니다. 정직한 자는 누구의 미움을 받습니까? 악인의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리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면은,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미움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누구의 미움을 세상이 너희를 미워 세상이 너희를 미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아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구나.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여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받게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는 핍박을 통하여서 환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성장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환난을 받는 것은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참 사랑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위험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의 하는 그 일을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아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참 사랑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위험한 것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괴롭힌다고, 안갚음을 한다면 세상 사람과 다른 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한다고 해서 같이 핍박할 것이 아니라, 안갚음할 것이 아니라, 괴롭힌다고 괴롭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여야 한다 말입니다. 이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는 세상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 용서를,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세상을 등질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을 용서하고 잘못하는 것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